요리는 바로 뭐예요? 바다에 막 그대로 랍스터 꼬리회. 남은 집게발은 찜으로 즐겨주고. 이건 에피타이저. 싱싱한 화로로 만든 물회 빙수. 야, 서비스 치고 너무 고퀄이다. 진짜 랍스터를 한상 가득 상다리 풀어지겠다. 오늘의 랍스터 회 모듬 세트. 특별한 랍스터 요리를 찾아온 사람들. 랍스터 좀 먹어보셨다는 아버님. 초장에 푹 찍어 한 점 드시고. 궁금해요. 젊은 청년도 한 입. 자, 맛이 어때요? 맛있네. 맛있는데? 예전에 필리핀 여행 갔을 때 그 뭐야 태국 크랩을 먹어봤는데 그 맛이 없는데 이게 좀 다르네요 이게. 담백한 데가 아주 신선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살을 녹습니다. 손님들 반응에 마음 급해진 창현 씨. 으로 나오는 이제 무회하고. 네. 아 이게 아직 랍스터 메인 아닌 거예요? 네. 오, 왜 이렇게 푸짐해요, 근데? 신나겠습니다. 와, 와, 뭔 말이에요, 저게? 이게 말로만 듣던 랍스터 회 어디 보자. 자, 여러분 여기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시죠? 이게 진짜 금이래요. 진짜요? 박청현 아나운서 입사일에 가장 호사스러운 순간이네요. 고급스러움의 절정을 보여주는 와, 랍스터 회. 아, 아니 근데 사장님 금가루는 대체 왜 뿌리시는 거예요? 국가루를 뿌려드리면 손님들이 대접받는 기분도 들고 손님들이 왔을 때 안에서 정성을 보인 것 같기도 해서 저희가 국가루를 올리고 있습니다. 와.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맛 좀 보려는데 정성들여 올린 금가루를 굳이 떼어내는 이 남자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? 거 아니죠? 아까우니까 먹지 않고 우리 살림살이에 그러지 마. 저 결혼하고 살림꾼 다 됐네. 일단 좀 먹어봐요. 와, 자 그래도 이건 일단 먹어봐야 준비하십니까? 이거를 드디어 맛본 랍스터 회. 두는 번쩍 뜨게 만든 그 맛은 대박. 아, 식감이요? 제, 아 진짜 솔직히 전 처음 먹어보거든요? 근데 이거 기존에 먹었던 어떤 회하고도 식감이 일치하지 않아요. 진짜? 어, 뭘 씹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쫄깃해요? 쫀득해요. 아, 그러면서도 고기에서 느껴지는 고소함은 아닌데요. 담백하면서 뭔가 고소한 그런 맛이 이번에 싹 들어와요. 어 그래요? 예린 씨 이거 회 못 먹어봤으면 정말 랍스터 요리의 끝판왕에 갔다고 보면 안 돼요. 아 궁금해요. 어떻게 이런 진짜. 식감이 나올 수가 있지?